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쥐띠들은 내가 움직여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아, 근데 이제 8월달 쥐띠들은 또 틀리죠. 추수 다 하고 나서 창고에 곡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8월달 쥐띠들은 먹을 복은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쥐띠들은 내가 움직여야 된다. 지금부터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쥐띠분들. 네네.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14세. 예, 무자세. 제일 힘들 때죠. 14세면 이제 중학생 1학년 아니에요. 그쵸. 사춘기도 오지, 죽을 사회도 걸렸지. 그럼 뭐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 조심해야지. 친구 따라 옛날에 강남 간다고 그러자 친구 조심해서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판단을 해주시고,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조금 비유 좀 맞춰주세요. 삐뚤어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좀 케어를 좀 보듬어주세요. 그러고 나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6세 네. 병자생. 26 병자생 쥐띠 괜찮습니다. 이직을 하셔도 좋고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올해만 힘들었지. 38 갑자생. 자, 갑자생 쥐띠. 제가 37에 초년 성주 10년 대운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문서를 좀 잡아서 안 좋은 거를 조금 물리치고 경자년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쥐띠들이 올해 삼재도 아니지만 경자년에 삼재처럼 살아요. 그래도 신축년에 가서는 그래도 벗어나지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운이 하루아침에 확 튀면은 대한민국에 발에다 흙 안 붙이고 살죠,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지만 운은 조금씩 조금씩 상승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신축년에 잘 다듬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50세 임자생. 네. 자, 임자생 쥐띠들이 경자년에는 죽을 싸우고 자기의 자기띠라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하고 목숨하고 바꿔야 된다. 돈이 나갈래?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할래? 이렇게 그랬지만 신축년에는 그래서 올해보다는 아이고 나 숨쉬고 산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자년 힘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축년에 가서는 나 숨쉬고 산다는 소리 나오니까 조금만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이제 62년 경자생분들. 경자년보다는 신축년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낫지만, 또 쥐띠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축년 동짓달이 지나면서부터 삼재가 들어옵니다. 저희 무속인들은 동짓날을 작은 설이라 해요. 운기가 동짓날부터 2021년 신축년으로 운기가 바뀐다고 해요. 2022년부터 쥐띠들이 삼재가 들어오니까 잘 넘기고 나시면 괜찮을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힘들내세요. 이 쥐띠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고 산도 높이가 있으면 낮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자년 화이팅 하시고 신축년에 대박들 나세요. 좋은 소식 많이 있을 겁니다.